떡은 다 떡이야. 재민이 형 오늘 뷰미라클을 보는데 하늠이가 제일 기대가 되지. 아빠 이 포스터 갖고 싶다. 아, 네. 여기 데려왔어. 어, 잘했어. 아, 그 엔딩고 있었잖아. 진짜 멋있어가지고 찍어놔야 해야 하나 보였어. 안녕하세요, 봄의 카니발입니다. 오늘 지민이와 귀멸의 칼날 극장판 인연의 기적 그리고 합동 강화 훈련으로 보고 왔습니다. 원래는 보러 갔다 오는 거 브이로그만 찍고 끝내려고 했는데. 지금 분량도 얼마 안 될 뿐더러 보고 오니까 이 얘기는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한 두어 가지 있어서 영상 뒤에 짤막하게 붙입니다.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귀멸의 칼날에 애정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뭐 부가적인 설명들은 생략하고 일단 내용은 도곡마을편 한탱구와의 마지막 전투씬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칸도지 미츠리는 저쪽에서 히로에락과 싸우고 있고 본체를 처단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탄지로 일행들 겐야, 네즈코, 탄지로 이 세 명이 추격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뭐 어차피 귀멸의 칼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게 TV에서 볼 때하고 뭔가 다른 느낌이라고 하면은 역시 사운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TV로 볼 때와는 사운드 면에서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는 IMAX 상영관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입체적인 사운드 효과 그 극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 사운드 효과들 그게 확실히 TV에서 볼 때와는 차원이 틀릴 정도로 몰입감이 우수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들 기대하고 있는 한탱구를 처단하고 나서 네즈코도 태양을 극복하고 동 강화 훈련 편도로 이제 넘어가죠. 이전 극장판이 유각편 그 극장판이 나왔을 때 그게 좀 이슈가 됐던 게 너무 성의 없이 편집을 해놔가지고 TV에서 방영했던 걸 그대로 뭐 오프닝 타이틀, 엔딩 타이틀, 자막, 흐름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편집 없이 그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불만을 많이 얘기했었죠.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이번 극장판에서는 확실히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. 엔딩 타이틀이나 이런 것도 극장 상영에 알맞게끔 재편집해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게 좋았고요. 우리가 이제 다들 기대하는 그 합동 광화 훈련 편으로 넘어가는데 첫 장면이 만화 원작에는 없는 애니만의 오리지널 씬이 들어가 있어요. 딱 시작과 함께 그 장면이 모두가 좋아하는 그 시나즈가와 사네미 그리고 이구로 오바나이 이 두 명의 주가 일반 기살대원 두 명을 데리고 오니를 추격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버려진 어떤 성으로 들어가죠. 여기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. 스포일러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마십시오. 근데 뭐 스포일러라고 해봐야 그 장면에 관한 이야기 그거밖에 없는데 어차피 뭐 귀멸의 칼날의 내용은 뭐 원작 만화는 다 완결되어 있는 상태고 다들 아시니까 그걸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귀멸의 칼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거기 때문에 예, 스포일러 신경 쓰지 않고 다 얘기하겠습니다. 사네미와 오바나이가 이제 오니를 추격하다가 어떤 버려진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추격하는 과정에 오니를 추격하는 과정에 무한성을 잠시 이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되죠. 무한성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입구가 닫혀버리긴 하지만 그 무한성을 목격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그런 씬이 있어요. 그리고 자네미와 오바나이는 우리가 원작 만화에서 최종 국면 무장과의 최종 국면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두 사람의 전투 씬이 없어요.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능력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. 아마 이 극장판을 기억할 때 그걸 아마 의식하고 그걸 생각하고 이 오리지널 씬을 넣은 것 같아요. 거기서 이제 시나즈가와 사네미의 바람의 호흡 그리고 이구로 오바나이의 뱀의 호흡 검술 전투 씬이 나오는데 아 그게 정말 일품이죠. 아 정말 멋져요. 어차피 합동 강화 훈련은 사실 이제 무장과의 최종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야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전투신이 화려한 전투신이 없다라는 건 다 알고 보잖아요. 사실 합동 강화 훈련편이 큰 기대는 안 되죠.
솔직히 이 일화에다가 이런 두 기둥의 화려한 전투신을 그래서 아마 넣어놓은 것 같아요. 이제 그거는 기대하고 보셔도 좋습니다. 일단 이번 극장판의 가장 큰 기대치 하나는 그것.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뭐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설명할 거 없는데, 여러분이 이 극장판을 가서 보셔야 되는 가장 큰 두 번째 이유는 엔딩에 있어요. 엔딩. 저는 그 마지막 엔딩 타이틀이 다 올라갈 때까지 안 일어나고 끝까지 앉아서 보고 들었는데, 왜냐면은 뭐 쿠키 영상이 있냐? 아닙니다.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. 앉아서 쿠키 영상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. 아, 뒤에 그 엔딩 타이틀이 올라갈 때 엔딩 타이틀 음악이 아, 끝내줍니다. 이게 음악이 인연의 기적, 귀살대 테마곡, 도공왈에 등장했던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이 그 편집돼서 리믹스된 버전의 음악인데, 아, 음악이 정말 멋집니다. 그 유튜브에서도 지금 보니까 그 음악만 따로 이렇게 가공해서 올려놓으신 분들도 있던데, 아, 그 음악을 듣느라고 저는 엔딩 타이틀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. 음악이 정말 멋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면은 기대하셔야 될 건 두 가지. 첫 번째, 그 원작 만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네미와 오바나이의 애니 오리지널 전투씬, 그리고 엔딩 타이틀이 올라갈 때 마지막 엔딩 타이틀 테마곡, 그거를 꼭 들으세요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음악이 정말 멋집니다. 그럼 오늘 뭐 그 얘기하고 싶어서 네, 영상 켰고요. 이번 키메라 칼날 극장판이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걸 기대하시라고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, 그 두 가지는 정말 기대하고 가셔도 좋다. 예, 네, 그 말씀드리고 이번에 브이로그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네, 봄의 카니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.